증거가 있는데 해주시고요. 시작해볼까? 콜럼버스의 발견이 뭐냐면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걸 보고 이제 귀족들이 좀 비아냥 거리 원래 썼던 거거든요. 뭐냐면 그거야. 콜럼버스가 이게 진짜 있었던 썰인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만들어진 일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콜럼버스가 여튼 회피 전에 생각을 해낸 건 맞잖아요. 그 사람 체면을 옮긴 건 맞았잖아. 근데 이제 귀족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귀족이 하도 비아냥거리니까 콜럼버스가 그럼 당신이 달걀 한번 세워보세요 이러고 날달걀을 준 거야 귀족들한테. 귀족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달걀을 세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지. 근데 달걀이 서니? 날달걀이? 안 섰겠지. 당연히 눕겠지. 식탁에 올려놓으면. 콜럼버스가 줘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족들이 아 너는 할 수 있냐 너도 못하는 거 왜 우리한테 시키냐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시키냐 이런 거야. 그럼 콜럼버스가 가져가는 달걀을 세웠어. 어떻게 세웠게? 깨서. 맞아요. 달걀을 아래쪽을 깨서 그대로 세웠어. 근데 귀족들이 아 뭐 그렇게 세우는 건 뭐 반칙이다 뭐 말도 안 된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걸 실천을 해서 세운 사람은 누구야? 콜럼버스지.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놈은 그런 거지. 아 그거 알았는데. 아 맞다 그거. 제일 싫어하는 집.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녀석들. 자 진행해 봅시다. 가봅시다. 쇼. 다음은요. You 동사. Have a hard time. 목적어 say no. am으로 갑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쉬어. You, 동사. Do what they request. 목적어 처리해 줄 수 있겠지? 됐어. 그다음에 노멜로부터 you까지 ADM. 또 다시 노멜로부터 you까지 ADM 처리할 거고요. 이 안에서 달아지는 어법적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끝까지 문장 한번 찾고 다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주어. This 동사 is not. 그 다음에 a healthy way of living. 그거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y부터, 아니, because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뭐다? ADM이다. by부터 time까지. 또 다시 안에 ADM 들어가 있겠지? 그럼 because가 있다는 주어 동사 어딨어? You. are building up emotions of inconvenience.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됐어? 다음 주어 동사 what will happen 목적어 in time ADM 처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How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은 뭘까? 형용사나 부사 따위로 꾸며줄 수 있었죠. 어떤 how가? 의문사 how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우리 분명히 있었어, 그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꾸며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문법 생각해야 되지? 오카?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에서 파생됐다고 하니 국간대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노멜을 하우는 복합 복합 관계 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 됐어? 자 복합관계 대명사 노멜을로 나왔으면 뭐예요? 뭐뭐 하던지 얘도 똑같겠지? 아 근데 노멜로 나왔으면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이겠죠. 그러면 얘 원래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whatever 이라고 쓸 수 있고요. 노멜로 how는? however 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만 however 이랑은 좀 다른 친구예요. 뒤에 절을 끌고 올 수 있는 however 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노멜을, 아니, whatever 같은 경우는 노멜을 what으로 바뀌면 무슨 절? 부사절로 쓰인 거고요. 얘는 뭐로도 치환될 수 있어? 명사절로도 치환될 수 있겠지? 그럼 뭐라고 해주면 된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도메랄지에는 완전구조, 불완전구조? 도메랄지에는 불완전구조예요. 그게 대명사라고 분명 이야기했어. 그럼 뒤에 구조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하게 나와야겠지. 체크해볼까? 아니면 ask가라고 됐지. 그럼 ask가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없겠지. 그럼 그 목적어 역할하는 게 누구야? 마스로 목적어 역할하는 데가 다 있겠죠. of 얘는 AGM 처리하시면 되겠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필이면 동사가 누구야? ask였지. ask 원래 몇 정식 동사? ask 다형식 동사죠 원래. 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그치? 이거 몇 형식으로 치면 가능해? 그렇지. 다형식 동사에서 3형식 동사로 치환이 됐겠다. 그럼 ask 다음에 뒤에 어떻게 써주지? 목적어를 써주셔야겠죠. 뒤에가 목적어 자리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유를 뒤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순서 바꾸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이에 전치사를 써줄 거야. 그 중에 ask의 작품은 누구? 오브. 허영? 3형식으로 치환된 거?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메라 하영이에는 얘가 살짝은 의무사랑 좀 결이 닿아 있는 것도 있어요. 국학관계사 같은 경우. 그래서 바로 뒤에 누가 있지? 멋지라는 형용사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한번 쳐다보시면 주어 in whose is 그 다음에 much of an inconvenience 얘가 목적어처럼 생긴 친구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For you, AGM 처리하시고요. 자, 국학관계 부사일 때는 부사절 말고 다른 절로 쓰일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whenever, wherever 다 부사절밖에 안 되는데 whenever과 wherever의 차이는 얘네 whenever이나 wherever은 각각 시간의 부사절, 장소의 부사절로 쓰일 수 있고 혹은 지금처럼 양보의 부사절로도 치환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어법범이 아니니까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알고 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개념 정리 해보세요. 지금 머리 마인드를 해보세요. 매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what이 무엇으로 쓰였을까? 어디 쓰인? what 뒤에는 항상 무슨 구조? 불완전 구조. 어디가 불완전하지? 원래 여기 있어야 돼. 목적어 체크해 줄게요. 지금 목적어가 사라져 있지. 됐어? 그럼 여기에서 what 쓰인? 관계대명사 뭐뭐하는 것? 이러고 해석이 나오셔야겠다. I 플러스 ing 해서 어떻게 하죠 얘들아? 그렇지.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what 쓰임은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지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쓰임은 의문사 주어 역할 하시는 친구겠다. 됐어? 완전 같은 경우 뒤에 불완전인 건 똑같지만 관계사절이든 명, 그 의문사절이든 무조건 명사절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크게 차이는 안 두겠다. 됐지? 해석 가봅시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have a hard time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겠는가? have a difficulty ing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no라고 얘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야? no를 뭐로 치환했어? 거절, 싫어요, 안 돼요 라는 의미로 치환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알려주는 거 거절은 어려운 개념이에요? 쉬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다. 어려운 것. 자, no matter what anyone asks of you. 근데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no matter how much of convenience it poses for you. 그것이 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감을 초래하던 간에 you do. 그대는 할 거래요. 뭘? What they request.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anyone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대에게 요구한 바를 그대는 다 감수할 거라는 거예요. 왜? 뭘 말하지 못했어? 거절을 말하지 못하. 됐어? 거절을 하지 못해서 뭐 할 거래? 불편함에 거절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할 거래요? 그대에게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는 this is not a health way of living. 이것은 건강한 삶의 방식은 아니야. 왜? All the time, 항상 yes라고 이야기했는데, okay, 승낙함으로써 내가 뭐하고 있기 때문이죠. Build up 한다는 건 뭐야? 그냥 만든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up! 이 같이 붙였으면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거야. Pile up, 뭐 build up도 똑같이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그냥 감정인데 뭐라는 감정?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계속 쌓아나갈 거래. 자, 그러면 이 불편함 감수하다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랬어. 이걸 뭐한대? 이것을 감수해서 얘를 쌓아간다. 감정이 쌓인다는 게 문제겠죠. 이는 그는 알고 있어요. What will happen? 무엇이 발생할지. In time. 원래는 제때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곧 일어날 미래에 있어서 조만간이라고 쓰였다. 그대는 조만간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이 발생할지 이미 알고 있을 거래요.
갑시다. 자, 저 유피 오해 지우라고 할게. 아, 이거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라 했는데 잘 나온다 그랬는데. I think, I believe she said. 뭐야? 삽입절 취급하시면 돼요. 삽입절. 중요한 설명 같은 거야. 중요한 설명. 자, 그 사람은 사람인데 네가 느끼기에 네가 거절을 행할 수 없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네가 느끼는 거지. 왜냐면 너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너에 대한 얘기겠지. 꼭 들어가야 돼? 얘기하다가 부연서 아 근데 있잖아 내 생각엔 말이야 걔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해 하는데 쥐가 말하고 싶어 지 생각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내 생각엔 말이야 꼭 넣어야 돼? 뭐 넣으면 조금 그냥 아 얘가 그런 말을 하고 싶구나 정도는 좀 더 의미 전달이 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애는 아니지 그럼 쟤를 날려버려도 성립이 되지 그래서 쟤는 날려버릴 거예요 날리실 수 있어야 돼요 쟤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후회쌤은 그렇지도 뒤에 사라져 있는 목적격 관계된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can say no. 다음에 오브가 동일하게 오브를 오브 전명구로 연결이 돼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오브 뒤에 나오는 단어인지 뭐 절인지는 지금 파악하실 건 필요 없고. 여튼 매개체를 그래서 오브라고 동일하게 걸어놓은 거야. 여튼 난 전치나 전명구 연결할 거야 라는 거겠지. 됐어? 응. 왜냐면 이 뒤에 왓절이 전체가 그냥 명사절이잖아요. 그럼 전치 상태 먹히면 그냥 단수는 뭐가 돼? 전명구가 돼버려. 알겠지? 어, 전명구. 자 그러면 여기서 왓의 쓰임은? 직접 관계된 명사. 관계대명 사겠지? 주어 사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우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무엇을 볼 수 있는 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볼 수 있는 거 저거 지금 사역동사 아니야? 네, 지금 사역동사를 쓰인 거 아니야 그냥 형용사 무엇 뭐 취할 수 있는 동사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원어군 몇 장식 동사 오형식 동사지. 오형식 동사에서 무슨 특징이지? 어, 둘의 관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능동일 때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있더라. 그다음에 제발 병렬 연결되는 거 스위치 잘 하셔야 되니까 확인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 좀 낯선 단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위형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는데 미리 지금 여기서 어떤 품사로 쓰였지, 얘들아? 명사로 쓰였지. 위는 명사로서 어떤 뜻이 있어요? 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 것이다 하지 마시고 알겠지? 근데 그 할 것이다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명사일 때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위에 조동사 뜻만 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it up 하면 up 들어가는 순간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지? 완전히 밑처럼 털어버리는 거야. 집어삼키는 거.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만 들어가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it만 쓰였을 때 상관이 없는데 it up이 쓰였을 때 up을 앞으로 밀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얘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는 항상 타동사랑 부사 사이에 껴있어야만 한다. 이어동사 규칙이죠. 그래서 얘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파스트 여기에서 형용사 아니 부사로 쓰였던 친구지? 그리고 대년이 원래 접촉사였던 친구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당신은 빡칠 거래요. 그 사람에게 네가 거절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빡칠 거래. 왜? 노로거래 뜻이 뭐였지? 그렇지. 더 이상 뭐만 안 돼. 애가 부정이죠. 네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뭘? 당신의 삶을 너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불편함이 자꾸 누적되니까 마음도 불편하지 뭔가 내 상황도 되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 여러 가지 불편이 누적되면 네가 원래 살던 너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얘들아? 당연히 못하겠지 그럼 그 사람한테 당연히 아 내가 쟤 때문에 불편해서 지금 이런 거잖아 이런 생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대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행복하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네, 계속 불평하게 쌓이니까 더 이상
행동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행동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서핑을 해야지만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걸로 행복감을 느껴. 근데 이 사람 자꾸 좋다고 해서 그 일을 해줘야 되니까 바다를 갈 수가 없어. 시간적 여유가 안 나서. 그럼 그대가 그 자기가 행복하게 느끼는 걸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 얘기 해주고 있다. 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게 쌓였을 때 문제점은 뭐다?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고 그랬어. 첫 번째 이유는 상품제권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지. 안 좋아. 네가 거절이라는 행위를 못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네 삶에 되게 큰 악영향을 미칠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자, 네가 감정적으로 억눌렸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들, 그 즉 당신의 의지에 반대되는 일들을 했을 때 당신의 스트레스가 당신을 먹어치울 거래요. 뭐보다 빠르게 네가 셋을 센 것보다 빠르게. 즉 셋을 센다는 건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지, 비유적으로 나온 표현이지. 셋을 센다는 게 뭐겠어? 그렇지, 참는 거야. 잘했어. 얘는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참을 수 있는 한계선. 그럼 스트레스가 먹어치면 어떻게 할 거야? 폭발이라는 거겠죠. 됐어? 그 다음 감정적으로 억눌리고 그 다음에 의지에 반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할 때 결국 너 참지 못하고 폭발할 거야 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럼 문제 상황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겠냐? 여기 밑줄 긋고 빈칸에 들어갈 거 쓰세요. 근데 완전 다른 내용으로 쓰실 수도 있겠고, 혹은 밑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문장 어렵게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 혹은 내용이 다 전반적으로 소재만 학교 책상 저번에 봤자 소재는 동일하지만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내용을 꼭 읽어보셔라. 아시겠죠? 내가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나를 원망하지 마. 아, 그리고 수요일에는 변형 문제 중에 뭐 드릴 거냐면 변형 문제 중에 하나로 도표랑 이제 실용문 문제 관련된 거 드릴 텐데 솔직히 니네도 지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무 쉬워서. 그지? 차라리 뭐 5개년에서 그 이상 개년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도표 문제 역대급으로 나왔던 거 있지? 도표랑 실용문들 그냥 그거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서 드릴게요. 차라리 그거를 계속 그냥 학교에서 낯선 질문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도 많이 되고 모의고사에도 적용을 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치? 그냥 그렇게 그거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치, 잘했어. 그치. 내가 만들다가 어제 잤구나. 그치. 오늘 비가 왔으니까 이불을 걷어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내일 아침에 돌려야지. 갑자기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자, 가볼까? 쇼! 여기 잠깐 멍 때리는데. 대학교 시험이에요. 기운 내세요. 기운 안 나겠지만. 쇼! 여기 같이 동사. It's admiring. 그 다음, 쇼! You are human and there are limits to the knowledge you have. 이렇게 내줄 수 있겠지? 됐어? 자, 다음 줘.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예술을 좀 이따 하고 안에 있는 건 일단 기니까 찾아봅시다. 줘. 유. 공사. 오자. 나이스.
is it. Donate your brain, tend to see things. 이렇게 마실 수 있겠죠? In such a way.
객관적인이죠. 그러면 얘 반이어는 뭐예요? Subjective. 그렇지. Subjective 뜻은? 그렇지. 주관적인. 체크하시면 되겠다. 주관적인. 자, 해봅시다. 지적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아즈맷 인정하는 거래요. 그들은 인간일 뿐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즉, 우리는 AI가 아니잖아. 우리 컴퓨터가 아니지. 아니, 우리는 인간일 뿐이니까 자꾸 뭘 할 수 있어? 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꾸 기억이 훼손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이 넣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초점 잡으시고, 잠깐만, 나 아까 저거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라 지금 형태니 혹시? 다행이다. 동영상 찍어놓으면 안 끊기는구나. 자, 그래서 인간일 뿐이고, 지적 겸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지적 겸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지식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건 또 하나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또다시 recognizing이라고 해서 인정 혹은 인식하는 걸 포함한대요. 뭘?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걸, 뭐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편견 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아, 난 편견이 있는 사람이야. 모든 거에 다 오픈된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사고를 하니까 나만의 편견이 존재할 거야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그대의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에 당신이 편견이 있으니까 당신의 뇌에서 그게 연산작용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 따위를 바라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지? 그대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되는 방식으로 본다는 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은 한쪽은 편향되어 있거든요. 됐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야. Above others, 다른 것들보다. 즉, 두 번째 얘기 나왔어요. 뭐가 존재한다? 편견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편견으로 인해서 뭐? 사물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편향된 시선. 시선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뭐 한다는 거지?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적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나 맞아. 내가 그거 그렇게 생각했나 봐. 아, 나는 이런 걸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내가 그 부분밖에 안 보였나 봐.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됐어? 읽고 그래도 질문 쉽지 않니 얘들아? 지난번보다 어려워. 지난번보다 어려워? 질문이 중간고사보다 훨씬 쉽지 않니? 나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어려워? 전화 세워 반대로. 어? 너무 쉬운데 이쪽 질문. 짧잖아 그리고 저번 질문들보다. 그렇지? 저번 질문들보다 질문의 길이도 짧아. 그. 사실 저번 질문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 왜 기억이 안 나? 배웠는데. 아, 라벨이라고. 식품 지금 몇 개를 했는데 식품 라벨 얘기 하나만 해 이 똥꼬야. 나머지 기억 안 나. 아, 왜 맨날 나만 기억해? 나 제일 억울한 건 그거야. 난 문제를 보자마자 얘가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어떤 질문에서 나온 건지 뭘 하고 하는 건지가 나는 바로 보이거든? 나는 내가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야. 심지어 5년 전에 수업한 자료도 기억이 남아있어. 지문을 딱 보면 어? 나 이거 수업했던 거야. 물론 언제 어떤 클래스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내가 자료를 보고 들어오잖아. 그럼 봤던 자료는 무조건 여기 남아있거든? 왜 안 남아있죠? 왜? 난 심지어 옛날에 내가 학생 때 봤던 국어 지문들도 지금 보면 어? 나 이거 풀었던 지문인데 하고 풀 수 있거든? 왜 안 되죠? 쌤이 똑똑하셔서 그래요. 좀만 더 진심을 가지고 영어 지문을 사랑스럽게 바라봐봐. 사랑스럽게 바라본 만큼 머리 오래가. 진짜요? 영어 지문을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역겨워. 얼마나 귀여워. 역겨워. 얼마나 깜찍해. 역겹다니. 네가 처음 문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든 영어도 좀 더 사랑스럽게 바라봐 달라고. 주희야! 자꾸 그
그 영혼 팔아먹은 표정 짓고 있을래? 좀만 더 이렇게 사랑스럽고 어머 이 친구 참 귀엽게 생겼네 이러고 좀 바라봐 달라니까. 그럼 이제 머리에서 오래 간다니까요. 이러니까 선생님 해놓고 있겠지. 알았어. 동사 또 나온 문장하고 있어요. 그치? 신나요? 그 다음에 또부터 여기까지 다음에 또부터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추워 동사 생글체로 마치 조동사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에 be, will like, 저랑 be, respected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다. 'Cause they make it clear. 자 여기서 이제 가오죠. 가오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되지? 진목적어 찾아주셔야겠지. 그럼 진목적어 시에 있는 거 무슨 구조? 완전 불완전? 완전 구조겠죠? 동사절이니 뿡! 다 썼어 쓸모. 이 정도면 다 썼다. 네? 이 정도면 다 썼다. 그지? 아 보이지 않나? 싫어! 욕하신 거예요? 싫다고. 아. 날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거의 뭐 마음속 이미지 육쟁이 할망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것 같은데. 뭔가 그럴 것 같아. 와? 공감하지 마. 좋아 동사. 걱정 마. 이거 마지막 남은 보라색이야. 너무 슬프다. 자 그 다음 추 여기까지죠? 공사 엔드가 연결하고 누구랑 누구? 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럼 오픈은 뭐지? 더 연결하시면 되겠죠? 됐어? 가봅시다. 자 문자야 첫 문장에 나와있는 후 이제 대답 따라냐! 직격관계대명사 그 다음! 이 like it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냥 머릿속에 개념 뭐로 들고 가면 된댔어. 캔이랑 비슷한 놈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뭐말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일종의 그냥 캔으로 머리 싹 지워버리시면 돼. 됐어? 그러면 people can be receptive 라고 그냥 문장을 보시면 돼요. 바로 그냥 넘기실 수 있는 능력만 잘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ing 나와있지.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로 치환해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되겠지. 투투 겹치니까 전치사 충돌 생기니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ing 걱정만 들고 오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일 후는 뭐지?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문을 하나 알으셔야 됩니다. 구문을 뭘? differently than 이라고 하는 친구 이거 그냥 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비교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거? 아,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거? 아, 다르게.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중요하겠지? 아, 저기서 주어 쓰인 뭐지? 대동사. 그렇지, 잘하셨어요. 대동사인데 누가를 대신해서 받아온 거야? 생각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뭔데? 링크를 받아오셨죠? 일반 동사 대신 받아올 때 누구 써야 된다고? 두더지 써야 된다고 그랬어. 일반 동사 받아올 때 그대로 안 써요. 그치? 어, 두더지. 두더지가 뭐였지? 하. 하. 이 디그다 같은 녀석. 하. 두더지. 두더지를 처음 들어본다고? 지우야 두더지가 뭐지? 그렇지 두더지 디드 여기 다 나오잖아 지금. 뭘 처음 들어봐? 개구라치고 있네 이거? 했지? 안 했나? 뭐 두더지가 무슨 뜻인지 몰라? 두더지 디드 줄여서 누가 부르나? 나
그래요? 나. 응. 그래서 방송도 설명할 때 그러잖아. 두 번씩 쓴다고. 아, 진짜 두 번씩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안 됩니다. 붙인다. 아, 두 번씩 많이들 쓰는데, 쌤들? 제가 이상한 거 쓰면 좀 그런데. 버리자. 자! 다음에 because부터 끝까지 ADL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나와 이제 자, 이 과목점을 쓰려면 조건이 필요했어, 지현민아. 과목점을 쓰려면 조건이 필요했다. 어떤 조건이 필요했지? 원서야, 어떤 조건이 필요했지? 태권 미친놈들아! 과목점 지금 조건을 몰라, 나희. 준이 응. 여러 가지 동사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거. 너 3형식도 되고 다 돼? 그럼 몇 형식? 그래. 형식 조건이 걸려야 되나? 모든 형식에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과목적. 목적 길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졸려하지 마라. 잠겨라. 자, 그래서 5형식에서 물론 동사도 중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나 대절 나왔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이거 나왔을 때가 가능해. 목적어 길다고 무조건 가능한 거 아니야. 제발 외워놔. 1, 2, 3, 4, 5형식 중에서 5형식에서만 가능하다. 목적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3, 4형식 다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5형식만 가능했고 원래는 동사를 더 외우시는 게 맞지만 많은 걸 기대하지 않겠다. 많은 걸 바라지 않겠다. 제발 이거라도 써놓고 잘 외워놓으세요. 5형식 과목적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what이 의미하는 게 뭘까? 목적 실제로 맞아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맞죠. 그래서 오만은 것 해석되고요. 이것도 지금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미치겠고 의미하는 바 물어보실 수 있죠.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원체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더 체크할 게 없겠다. 오픈의 품사 뭐예요? 오픈 형용사로 지금 쓰일 수 있다. 물론 뭐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동사 겹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형용사로 취급해 주셔야 된다. 자, 사람들 즉 직접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요 더 잘 수용한대요. 뭐 하는 것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데 있어서 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잘 수용한다는 거야. 됐어? 그만!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한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자, 그 사람들은요 더 사랑받고 존중받는 경향이 있대 타인에게. 왜?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존중한다는 것을. 뭘?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로 가져온다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뭐 밥 먹어? 식탁에 왜 가져와? 뭐 네가 한 번 다 맛있다고 이러고 존중해 준다는 거야? 관심일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의견이겠지.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야. 화두에 던지다. 무슨 말인지 아니? 화두에 올린다? 그럼 화두에 올린다는 게 뭐야? 화. 말하는 것에 머리에 올린다. 즉 이야기에 소재를 올려서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뭔가 말을 한다는 거지. 의견을 표출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했어? 됐어? 어. 다시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를 테이블로. 그러면 뭐예요? 식탁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화두에 던진, 화두를 던진다는 거야. 의견을 표출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타인이 표출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존중도 받고 호감도 받는다는 거, 사랑도 받는다는 거겠죠. 이해했어? 즉 이 직접으로 겸손한 사람들의 그래서 이 인정이 나온 결과값이보다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
수 있겠네. 호감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지적으로 겸손한 humble 또한 겸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라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지.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걸 배우기를 원하고 개방적이래야 정보를 찾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즉 다양한 출처로부터 얘가 정보를 찾는다는 게 뭐야? 다양한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타인들이 많을 거 아니야. 생각이 흑백이 아니잖아. 두 개로 이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지. 굉장히 다채로운 생각들이 있지.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명의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다양한 정보 출처로부터를 다시 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냥 여러 타인들로부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타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개방적이다. 이 얘기는 뭐랑 또 동일해? 수용하는 걸 잘한다. 이 문장이랑 완전히 동일한 문장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됐어? 네? 왜? 끝이에요? 응. 끝 아니야? 뭐 문장 남았어? 보이는데. 아, 쏘리. 어, 하나 더 있구나. 까먹고 있었어.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체크하시려면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를 봤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Try to 의 뜻은 됐어. 됐어? 그리고 or 연결하면 이렇게 두 동사가 돼서 appears for your 혹은 feels for your 다 똑같아요. 여기는요, 하나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부호로 쓰인 거거든요. 동사, 동사끼리 둘 다 연결을 해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라틴어 비교급.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비교급의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석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우리 보통 원래 뭐뭐 보다라고 하고 스포리얼 형용사니까 then, other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쓰고 싶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 스포리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형용사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n을 쓰실 수 없고요. 비교 대상한테 to 플러스 얘는 뭐냐? 결국 to 플러스 비교 대상을 쓰는 형용사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됐어? 원래 비교 대상 앞에 뭐 썼어? 항상? 비교급, 접속사, then 써줬지. 근데 비교 대상 앞에 누굴 쓰는 형용사 시리즈? to를 쓰는 형용사 시리즈예요. 그러면 superior 또 inferior 또 junior 5화를 꾸내는 시리즈들이지. senior, junior, 혹은 majority, minor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 majority 말고 major, minor 이렇게 해서 5화로 끝나는 형용사들. 조금 독특한 모양이잖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형용사의 모양은 아니죠. 그런 단어들 나와 있으시면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senior, junior, minor, major, superior, inferior 이런 단어들. 짜잔. 라틴어 비교급까지 하시고요. 라틴어 비교급까지 하시면 어떤 설명은 끝. 자, 이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요, 애쓰려 하지 않아요. 애쓰는데 별로 흥미가 없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더 우월해 보이던지 우월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타인보다 우월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혹은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겠지. 왜? 내가 타인의 의견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타인들 위에 서려고 한 거겠지. 즉 왜 위에서? 내가 우월한 걸 보여야 되니까 위에 서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적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인데?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니까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그런 것에 있어서 별로 흥미가 없다라고 다시 똑같은 얘기 반복해 주고 있죠. 문장만 조금 바뀌어 있을 뿐이지 한 번도 내용 꺾인 적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타인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걸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어. 즉, 그러기 때문에 저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요. 그로 인해 존경도 받고 호감도 받는다는 거야. 됐어? 나이
나이가 문제인데? 나이가 내일 나오잖아. 수요일이 안 되지.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면 한국토이들은 이게 한 개를 더 나와. 그래서 내가 지금 진도 끼워 맞추기 때문에 지금 골이 빠개질 것 같아요 지금. 아! 다음 내신에 절대 유일반으로 되는 친구들 없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잘 맞춰놔 하반 시간에. 그래서 끝내주고는 싶은데 끝내줄 수가 없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50분. 벌써요? 시간 딱 빨리 가지? 오늘 11시에 가네. 아. 뭘 마시고 왔을 때 나요? 어? 그만 잘 마시면 안 될까? 다 하나 더 있었구나. 어, 하나 더 있어. 이것까지 마셔. 빨리 가자. 이렇게 갈 수 있겠다. 크게 엎어쪽으로 뭐 엄청 중요한 건 사실 없어서 빨리빨리 찍고 갑시다. 태어나 눈이 풀려간다. 자, 이 컵라가 의미하는 거 책의 이름을 소개해주고자 하는 본격의 컵라였죠. 그 다음 지금 대짤리 완전 구조, 불완전 구조. 지금 대짤리 완전 불완전? 완전 구조겠죠. 그럼 이 대전보다 본격 누구를 맡아야지 추상명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동격의 대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t has done that 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그렇게 해왔대 라는 건 뭐야? 이거 대세를 또다시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globalization이 실제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 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inspire 이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목적격 보호적인 투부정사 꼭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맨 다음에 갑자기 띠띠가 나왔어. 이거 뭐지? 분사구문으로 처리를 해서 주어랑 비동사의 생략이다 이렇게 보셔야겠다. 그리고 이 찍찍이가 해주는 역할은? 그렇지,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구현 설명. 클링츠라고 하는 타동사가 좀 낯서실 텐데 클링츠 같이 한 단어를 항상 묶어 다니셔야 되고 여기 꽉 붙어 있다라는 거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 요런 개념을 주는 단어라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found 뭐였지? found 설립하다라는 동사에 붙어 있지. 그래서 뭐예요 뜻이? 설립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내 마음대로 연결 불가능했어요. 사이 누가 들어가? 잘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지. 무슨 달? 영사절 접속사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대자랑 무슨 역할하고 있어? 캘리브의 목적 역할해주고 있다. 자, 토마스 프라드만의 2005년 책 The World is Flat 이라는 그 제목은요 근거했대요. 또 믿음에 어떤 믿음? 세계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제목이라는 거야. 됐어? 그런 믿음 때문에 나온 제목이야. 다 똑같은 말이겠죠? 자, 실제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대라는 건 뭐야? 세계화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건 있대요. 그지? 옛날에, 아 옛날에 이런 믿음 모르겠다. 자, 하지만 그 세계화는 또한 우리가 뭐 하게끔 만들었어? 장벽을 쌓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깝게 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장벽을 쌓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멀게 만들었다는 거. 세계화에는 뭐가 있었어? 이미
장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됐어? 세계화와 관련된 게 소재로 당연히 등장을 하겠고요. 그지? 사람관 사이 친밀도라기보다 그냥 사이라고 해줄게요. 사이를 가깝게도 만들고 멀게도 만들어놨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 반대로 써줘야겠다. 가깝게도 만들었고 멀어지게도 만들었다. 둘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인지된 위압에 직면했을 때, 인지된 위압인데 그 위압의 예시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금융위기, 두 번째 테러, 세 번째 어떠한 폭력적인 분쟁도 일어나고요, 네 번째는 난민이나 이민과 관련된 거. 난민이나 이민이 발생하는 건 뭐예요? 나라 그 뭐냐, 나라 간의 거리가 개념이 훨씬 더 가까워졌으니까 난민이나 이민자가 당연히 생겨날 수 있겠지. 정말 먼 나라, 정말 동떨어진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민자가 발생을 하겠어? 그지? 이민자는 increasing gap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증가하고 있는 갭인데 차이점인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 Which is rich and poor. 돈 있는 사람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들 사이에 증가하는 차이래. 어?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지? 빈부격차. 그렇지, 빈부격차겠지.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즉 이러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위협들을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덕과 그들의 그룹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즉 애착관계를 형성, 아니 애착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그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의 관계를 좁게도 만들고 멀게도 만들었는데 어떤 인식된 위협들이 있었어요? 예시가 나오는데 굳이 안 쓸게요. 위협은 사람과 사이를 결국 뭐했어? 사람과 사이를 좁혔다는 거야, 멀어지겠다는 거야. 그들의 구름에만 달라붙게 되니까 그룹관들은 서로 달라붙겠니 안 붙겠니? 안 붙겠지. 그래서 사람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줬다, 그룹끼리. 그룹끼리의 관계만 증가했다는 거죠. 한 유명한 SNS 회사 설립 전에 믿었어요. SNS가 우리를 통합해줄 거라고. 자, 세계화랑 관련된 거에서 이제 SNS로 소재가 넘어갔어. SNS가 뭐 할 거라고? 사람 간 사이를 좁혀줄 거라고 믿었지. 됐어. 이 좁혀주는 거의 개념을 뭐다? 통합이라고 보실 거예요. 사람의 개념을. 통합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니야, 수요일에 국어학원 언제 끝나? 10시. 국어학원 멀어? 그러면 잠깐 들려서 문제들만 받아갈래? 수요일 애들한테 줄까? 내일까지 되면 내일 그냥 줄 건데 내일 다는 못 줄 것 같아서 일부는 수요일에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In some respects It has but it has this to what we give ability And some of them 이라고 하시면 맞아요. And some of them. 그래서 문장이 변형됐으면 and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익숙한 부분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Spend 시간 동안 ing 앞에는 원을 써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의견 처리해 줄 수 있겠지? 얘들아, World Wide Web이 뭐야?
걸리적 와이드 웹이 뭐야? 그 주소 앞에 WWW. 맞아, 니네 주소 앞에 무슨 www.naver.co에 할 때 붙는 거. 인터넷이에요, 결국. 인터넷에. 알겠어? 너 웹 나왔다고 너 거미줄 이러고 있어, 나? 전 세계 넓은 거미줄을. 자, 다음 주어. 공사하겠죠?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비동사 몇 형식 동사 그러면? 예. 이런 식 동사. 있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지? 됐어? 처리할 수 있겠네. 마지막 이 뭐로 쓰였지? 동사 이제 봤어. 어부터 어디까지? 두까지 가르치시고요. 진주어는 who exists. 진주어고 앞에 나와있는 force 의미상주어지. 그 다음에 in the words. 여러분 저 끝까지 자 얘들아 in some respects it has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그럼 it has 뒤에 생각된 말이 뭐게? 좀 어떤 면에서 그건 그래왔대. 뭘 해왔다는 거야? 응? 마지막에 통합한 거야. 이건 26년 결과 SNS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뭘까? SNS였잖아. 그러면 it has united us라는 거야. 그건 우리를 실제로 통합시켜 왔어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 설립자가 생각하기를 SNS는 사랑받는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일정 부분 그런 것도 맞아. 맞는데 빤! 하지만 얘는 동시에 뭘 줬어? 목소리랑 조직력 을 부여해 왔다는 거야. 어디에? 각각의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에게. 사이버 부족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야? 원시인 얘기하는 거야? 원시인 처음 인터넷 했어? 아니 이제 트라이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새로운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똑같은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막 커뮤니티 다르게 하는 거야. 그것도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트라이브다 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자, 일정 면에서 이것은 우리를 통합시켜왔지만 계속해서 어떤 목소리나 조직력을 부여해왔어, 새로운 그룹들에게. 그리고 그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시간을 뭐 하는 데 썼어요? 비난하고 분열시키는 데 썼다는 거야. 어디에서? 인터넷 세상 속에서. 그럼 사람들이 또다시 유나이티드 통합되는 개념이에요? 분리되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사람간의 거리가 또다시 어떻게 됐다? 멀어지게 됐다. 뭐가? SNS를 통해서 얘가 뭘 부여했어? 목소리랑 조직력을 어디에게? 새로운 사이버 그룹에. 얘네가 뭘 해왔다고? 분열과 비난을 계속해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부족과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어디에서? 이 부족들 사이에서 뭐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던 것처럼. 그러면 there have ever been many such conflict, much conflict 이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겠지. 계속해서 갈등이 존재해왔던 것만큼이다. 됐어? 자, 가능할까요? 이런 그룹들이 좀 공존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공존한다고 하죠? 자,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세상? 우리와 그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남아있는 그 세상 속에서 공존하는 게. 즉,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이제 우리랑 그들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함께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함께 통합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됐어. 그래서 관.
따라서 SNS까지 연결되는 거. 여기까지 다 됐니? 끝. 그러면 남아 남게는 수요일에 마저 나갈게요.